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어하는 분들을 또 위로하고 기뻐하는 자들을 또 격려하면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각박하고 또 생존을 위한 전쟁터 같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또 그런 우리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훈훈함과 그리고 따뜻함이 언제나 드러나야 될줄 압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형제를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그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그 사랑의 모습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형제의 실천은 선교적 삶의 중요한 한 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자 훈련에 성공한 교회.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처럼 제자 훈련의 성공의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25절로 26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다. 안디옥 교회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안디옥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했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제자 훈련은 성공적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티아노라는 이 말은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예수쟁이가 가장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맨 처음에는 좀 비하해서 아니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빈정거리는 뭐 그런 마음으로 붙인 별명이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이 마치 예수의 모습과도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크리스천이라는 의미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쟁이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은 받아들이십니까? 예수쟁이 뒤에 한국말로 쟁이라고 붙이면은요 그것이 거의 그냥 본업이 되어진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두쟁이 가죽 만드는 사람 무두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두쟁이 뭐처럼 쟁이라는 말은 뭐뭐에 자기를 본업을 삼은 사람 아니면은 뭐뭐에 미친 사람 이런 사람 갖다 쟁이라고 합니다. 뭐 마약에 미친 사람은 마약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약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삶을 거의 뭐 삶의 모든 것으로 삼다시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에 미쳤어. 그래서 붙인 별명이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야, 미쳤다라는 것은 무언가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니까 예수의 미친 놈들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별명을 들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별명을 들은 사람은 이방 교회로 처음으로 세워진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저는 제자 훈련을 하는 목사로서 이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서도 크리스천이라는 별명이 붙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쟁이라는 별명이 가해졌을까?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에게 제자 훈련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 예수로 인생의 본질을 완전히 바꾼 회심의 능력을 경험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그렇게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정상적인 삶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보여줬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예수의 미친 삶을 이루어 갔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안디옥 교회 성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자를 하는 목사로서 많이 반성합니다. 야, 나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지 우리 교회 성들도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정말로 예수쟁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될 텐데. 하지만 제자훈련은 어쨌든 간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제자훈련이 제자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제자도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제자도를 갖춘 사람은 긍휼의 관점을 반드시 소유합니다. 사람을 긍휼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미친 사람들이 되었던 그런 터에 세상을 휩쓴 큰 기근의 시대가 찾아왔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그 무렵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무렵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고 예수쟁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던 바로 그 시기에 예언자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기근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들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로마가 통치하는 그 지역에 큰 기근이 들 것이다 로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근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현실화됐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한 내용이 두 개가 등장하더라고요. 첫 번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고 두 번째 예언은 사도행전 21장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더라고요. 성경은 이 예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아서 아가보는 굉장히 성령에 민감한 사람 그리고 예언에 있어서 성령의 사용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근이 현실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던 요세프스는 주후 45년은 47년에 팔레스타인에 심한 기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그의 역사서에 서술했습니다. 찾아온 기근 속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구제 헌금을 하기로 했다. 구제 헌금 를 하기로 했다. 이것을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2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기로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하고 완전히 다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맨 처음에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조차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이방인에 대해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주의적 사고였는데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전파되어지니까 그때서야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굉장히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바나바를 데려 보내기도 하고 베드로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조금은 섭섭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었겠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일종의 모교예요. 네, 그런 교회에 대하여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섭섭함이라는 이 감정을 뛰어넘는 것 힘들어해요. 아무리 도와야 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섭섭함을 전달했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마음먹은 것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성도들을 돕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보여야 되는 것 그 이유를 알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I'm a Christian, I'm a Christian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쉽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본질이라는 뜻이고요. 나는 예수 없으면 죽어요. 나는 예수가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를 제외하고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모든 총체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예수쟁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았다는 것은 감정이라든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외적인 모습, 그 모습을 다 뛰어넘어 예수처럼 되고자 했던 몸부림쳤던 그들의 모습이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 아니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출처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게 중요해요. 도대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긍휼의 마음을 어디서 얻었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요 간단합니다. 제자도예요. 디사이플십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운다는 건 뭘 배우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뭐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하는 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신 면은 안 돼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내면적 모습이에요. 제자도는 내면적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면적 모습 가운데서 중요한 모습 뭐였냐 하면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의 본질적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갈등적 상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상황이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은 이제 순환의 십자가에 형벌을 받으셔야 해요.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엄청난 갈등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땀이 막 흐르는데 그 땀 속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스며들 정도로, 그래서 그 땀과 피가 범벅이 된 것이 땅에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실 정도로 그는 막 기도에 몰입하셨습니다. 그때 그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만큼 갈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은 구속을 이루는 것이다. 그 구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딱 일치했어요. 예수님은 비로소 기도를 멈추셨습니다. 그러시고 다 이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여기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십자가 그 형벌의 길로 들어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일치하자 거기서부터 이제 구속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구속의 역사의 결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입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은 긍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긍휼.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긍휼은 뭘로 표출되어집니까? 섬김으로 표현되어져요. 섬김. 여러분, 섬김은 긍휼의 마음의 행동화예요. 섬김은 긍휼의 마음의 행동화. 이게 자연스럽게 섬김으로, 예수님은 섬김으로 자신의 긍휼의 마음을 섬김으로 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복음서 읽어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막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도 만지고 싶은 사람들, 다 예수님은 다 만져주셨어요. 다 만져주셨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만져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불쌍하게 보였다? 불쌍하게 보인다라는 것은 그 모습이 불쌍해서 우리에게 불쌍하게 보일까요? 아닙니다. 불쌍해 보인다라는 것은 사실은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불쌍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하자고요. 한 10명 정도가 그 사람을 향해서 딱 다 쳐다봤어요. 그리고 다 10명이 10명이면 다 와, 저 사람 너무 불쌍해라고 다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10명이 10명 다 불쌍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전혀 불쌍하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 너무 뻔뻔하네, 너무 연기하네, 이거 뭐야, 너무 속보이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겉모습이 멀쩡해, 하나도 불쌍한 티 안 내요. 그런데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관점입니다. 내 마음에 긍휼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느냐 아니냐 따라가지고서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불쌍하게 보이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제게 저희 교회 그 모 성도를 위해서 구제헌금, 긍휼헌금을 전해달라고 가지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그 액수가 작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전해달라는데 누구한테 전해달라, 아무개에게 전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그 전해달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생각에는 그 헌금을 하신 분이 그분보다도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제 생각이 느껴졌는데, 그리고 또 그분 말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데 왜 하필 이분한테 그 이 헌금을 하게 할까? 꼭 하고 싶으시면은 이분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더 많은데 왜 그분한테 하자고 하라고 하실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꼭 그분한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꼭 그분한테 해야 된다고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전달해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그 긍휼헌금을 받으신 분이 바로 그 상황이 정말 어려우셨더라고요. 그분 표현에 하면은 죽고 싶다라는 뭐 그 느낌을 가질 정도로 뭐 그렇게 아주 힘든 상황이었더라고요. 근데 누구에게도 자존심이 세셔가지고 티를 내신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어가지고서 하나님한테 눈물로 매일매일 혼자서 기도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자존심이 워낙 세가지고 뭐 교회에서는 티조차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분이 정말 상황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 헌금하신 분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그분이 힘든 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한테 말한 적도 없고 자기가 뭐 왜 그분한테 마음이 갔는지 잘 모르겠대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실을 딱 나서는데 그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너무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별로 평상시 얘기를 뭐 나누지 않는 그런 관계인데 너무 불쌍해 보여서 손잡고서 그래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럼 물어봤더니 아 그런 거 없다고, 괜찮아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그 소리마저도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데 하나님 이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자기가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모습이 자꾸 불쌍한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좀 그분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가지고서 자기가 비상금으로 모았던 돈 조금씩 모았던 그 돈, 근데 그 돈도 몇 년 동안 모았던 돈이었는데 그게 적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그 액수를 그분에게 좀 도와드려야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보면서 우리 교회 누구도 그 분을 보고서 저분이 긍휼해, 저분이 너무 불쌍해 보여라고 생각했던 분은 한 분도 안 있을 거예요. 그분 외에는. 뭘까? 이게 이제 관점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분을 바라봤던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그분은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긍휼의 관점이 그에게 형성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것은 불쌍하게 보이는 티를 내어가지고 아니면 외적인 모습 때문에 불쌍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긍휼이라는 관점으로 봐야만이 긍휼하게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긍휼의 관점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바탕은 긍휼이었습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네. 예. 내가 불쌍한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바탕은 긍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럼 예수님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자도는 예수님한테 배운다라는데 뭘 배웁니까?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애초부터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긍휼의 관점을 가진 모습이 우리가 이 40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스며들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결심했으면 실행하라라는 내용을 가르쳐줍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근, 이미 예언된 기근이었어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서 큰 기근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현실화되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도 어렵지만은, 자신들도 이 기근에서 자유롭지 않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과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해가지고 유대에 있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2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하고 난 다음에 구제를 위한 실행을 이행했다라고 성경은 그 다음 절, 다음 구절에서 말합니다. 30절에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성경 단어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을 고정시켜야 할 단어가 그대로라는 단어예요. 결심했다. 그리고 결심한 그대로, 결심한 것, 결정한 것, 서운한 것을 번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실행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성경은 그대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심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이 연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각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어요. 다를 것입니다. 저도 뭐 따져보니까 상당히 예수 믿은 그런 시간이, 기간이 이제 제법 되더라고요. 그런데 쭉 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신앙생활 제일 많이 한 게 뭘까요? 생각해보니까 결심이에요, 결심. 결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결심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결심하고, 그 다음에 또 은혜를 받으면서 결심하고, 결심, 결심, 결심. 엄청나게 결심했어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의 삶을 살펴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결심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실행한 것은, 결심한 것은 11조도 안 돼요. 작정하였지만 서운하였지만 그 실행을 저 같은 경우 보니까 늦추거나 아직 상황이 아직 아니야, 아니면 결심할 때 그 상황이 이제 실행하려고 했더니 상황이 바뀌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러면은 나중에 이러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결심한 것까지 다 잊어버려요. 나중에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런 결심을 했는지. 근데 저는 큐티를 하기 때문에 이 큐티한 것들을 노트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종종 훗날 이제 제가 큐티한 내용들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보면 적용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내가 이런 적용을 했나? 내가 이런 미친 적용을 했나? 아니, 내가 정신 나갈 때 이런 적용을 했을까? 막 그런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적용했을 때는 그때는 은혜 받았으니까 한 거겠죠? 제 마음이 뜨거워졌으니까 나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겠죠? 근데 한참 시간이 흘러가서 봤을 때, 와, 내가 어떻게 저런 결심을 했지? 아예 결심 자체를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10의 1이 뭡니까? 100의 1도 그 결심한 것에 대화해서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 제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교회 성도를 보면은 아주 큰 결정하잖아요. 통큰 결정하잖아요. 자기들도 먹고 사는 게 힘들 텐데, 그런데 자기의 생필품을 나누겠다, 뭐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을 그대로 그들은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일제치하 때 몇 명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을 위해 살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의대에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의대에 지원하면서 결심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이 학교 입학시켜서 잘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지면 가난한 나의 동족을 위하여, 일제시대니까 내 동족을 위하여서 내가 내 몸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 명문의과대학에 다 진학합니다. 또 같이 졸업합니다. 졸업 후에 그 젊은이들은 한국 최고의 수술 전문의였던 백인재라는 그런 박사 밑에서 수련을 받아가지고서 거기서 정말 훌륭한 이제 의사들이 됩니다. 전문 의사가 되었어요. 전문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딱 한 사람만 제외하고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 관계없이 돈 많은 일본 사람들, 그리고 또 좋은 병원에 가가지고 돈 잘 벌고 잘 살았어요. 딱 한 명만 제외하고. 이 한 명은 자신의 결심대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리고 영세민 의료 구호 사업에 전생애를 바쳤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해방 그리고 6.25 거쳐가지고 1960년대 70년대 그때 의사 돈 엄청 벌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 한국 최고 재벌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돈 왕창왕창 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돈 못 벌었어요. 거의 무료로 가난한 사람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의료 행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장기려 박사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는지 성탄절 새벽에 불러가셨어요. 의사로서 자기의 실소유는 이부자리 하나 그리고 양복 한 벌, 이게 이분이 돌아가실 때 가지고 있던 재산 총 목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그 다음에 막 은혜 받았다고 우리 하나님한테 약속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 그리스도인들, 그 약속했던 결심했던 것 다 합치면 벌써 이 세상은 벌써 뒤집어지고도 남았을 것이고, 아니 복음은 이미 땅끝에까지 다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은 혼돈 속에 빠져있어요. 진리가 외면되고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 판을 쳐요.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에도 사탄은, 이게 제가 기분 나쁜 거예요, 사탄은 대놓고 악행을 일삼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반복적으로 결심합니다만 그 결심이 교회 안에 실행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 실행되어지는 일들이 많지 않다는 것, 사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아주 대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악행을 저질러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사탄 아마 두려워하지 않을걸요? 결심,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결심했으면 사탄 아마 두려워 벌벌 떨었을 거예요. 어이구, 큰일 났다 이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결심하는 거 사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걸요? 뻔한 소리인데 뭐 저거 뭐. 저렇게 나온 다음에 자기가 결심했다라는 거, 서운했다라는 거 그 자체를 쌍그리 잊어버릴 텐데 뭐 사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사탄은 나부란 듯이 활개를 치고 장난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결심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실행입니다. 그리스도인 치고 제대로 된 결심 안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다 그런 결심 생애에 몇 번씩은 다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실행입니다. 실행 없는 결심은 사탄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결심했으면 실행하라.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겠노라고 결심했습니까? 사람을 이해하겠노라고 결심하셨습니까? 사람을 품겠노라고 결심하셨습니까? 잘한 결심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결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하자고요. 조건, 형편, 상황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실행하자고요. 그 실행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갈수록 아멘 소리가 자꾸 사라지고 있으며 빨리 끝내라라는 무언의 압력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이 결론적인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셨기에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마음을 공유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 사람이 불쌍한 모습을 가져서 불쌍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관점 때문에 불쌍히 보이는 것이다. 긍휼이 보인다면 섬김을 결단하라. 그리고 그 섬김을 실행하라. 아멘입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적용 내용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라본 성도 여러분의 모습은 제 눈에는 불쌍해 보여요. 그냥 바라본 여러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라본 여러분의 모습은 저에게 있어서는 불쌍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도하게 돼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섬길 영역은 없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물론 돈으로 다 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로도 섬길 수 있고 아니면 따뜻한 말로써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예. 혹이라도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좀 섬겨야겠다면 같이 찾아가가지고 나 뭐 사랑합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로 격려할 수 있고 아니면은 한 번도 뭐 전화나 카톡 안 해봤는데 어느 날 뭐 전화를 한번 드려본다든가 그것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섬기자고요. 섬김의 영역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우리들이 홈리스 사역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참여하시고 한번 같이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홈리스들 그런데 그들을 바라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의 심정을 또 하나님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그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섬김의 사역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쁘시겠지만은 내일 새벽은 다 참여하시고 난 다음에 잠깐 우리 포모나 다운타운에 홈리스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잠시 섬기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